정리하면 골프 산업이 증가하고 문화 소비가 증가하고 일은 안 하고 워라밸을 즐기기 시작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해외여행이 증가했다.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해 30년 40년 동안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게 과연 행복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감정평가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강산 평가사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인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얼마인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개인적인 완전 사견으로는 단기에는 반등을 하고 장기에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또 이자율 올린다 그래서 네네.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금리가 요인 중에 하나지 금리만 갖고 이 부동산 현상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금리를 떨구던 금리를 올리던 간에 큰 장세는 그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네.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제 술 먹을 때도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집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 싶으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있는 돈으로 사고 싶은 데 사면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내가 사고 싶은 데는 내가 못 사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전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기 위해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힘들면 그냥 지금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살던가.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 네. 계시고 갭 투자 아, 네.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갭 투자건 영끌이건 추천을 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 본인 선택입니다. 대신 그 리스크를 아느냐 모르느냐.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갭을 해서 3억 벌었대요. 그 아저씨가 리스크를 사실 다 생각을 하고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3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내가 조금 배포가 크다. 아, 그럼 들어가시는 게 좋고 결국엔 모든 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인 거고요. 리턴을 조금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보면 네. 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솔직히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돈은 많이 느껴요. 우리들이 지금 보는 게 강남, 서초 이 라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도 조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1000명 중에 997명 정도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비싼 게더 비싸졌다, 비싼 게 떨어졌다 이런 느낌인 거지 본인들 동네 시세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결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빌라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을 아, 것 같아요. 네. 아파트가 갖는 장점은 결국에 커뮤니티 시설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이랑 이제 편익 시설 관리비도 낮아질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가격 상승률도 좋고 이 말하면 욕 되게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막 부동산 그 자체로 돈을 버는 애 별로 없어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으로 상업용 건물이나 그런 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거죠? 네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 30년 전 일본이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전문가분 만나보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이 올까요? 전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유튜브 라이브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려운 용어 말고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일본에서 거품 직전에 90년, 91년까지 가장 떴던 산업이 골프예요 젊은 사람들이 죄다 골프 치러 다녔어요. 두 번째로는 문화산업이 엄청 커졌어요. 드래곤볼이니 뭐 슬램덩크니 있죠. 돈이 많이 남아 도니까. 세 번째로는 독신남, 독신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인가요? 1.57 쇼크라 해가지고 출생률이 1.55단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하다가 복합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워라밸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죠. 일을 안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나왔던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부동산 주식 투자하기 시작하고 해외로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들이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단위 인구당 최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하면 골프 산업이 증가하고 문화 소비가 증가하고 일은 안 하고 워라밸을 즐기기 시작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해외여행이 증가했다. 딱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지금. 똑같네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가장 큰 차이가 일본 부동산은 상가가 올라가지고 주거용이 올라갔어요. 공장 상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플라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일본 환율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기업 지원한다고 각종 세제 혜택이랑 금리 혜택을 줬거든요. 2.5%까지 금리 낮췄어요. 5%에서. 그돈 받고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물건 만들어봤자 팔리는 거 매출 거기서 거기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뭐 10개였다가 뭐 100개로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땅값은 몇 배씩 뛰니까 그 돈으로 그냥 땅장 사했는데 그게 주거용까지 간 거고.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막 100엔에 막 3천원, 4천원 가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그때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일본 정부는 일본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량을 엄청 늘리기 시작합니다.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딱 우리나라 지금은 똑같습니다.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거품이 터졌다고 해도 절대적인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거품 시절에 미국 GDP 85%까지 갔다가 70% 간게 거품 터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훨씬 더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랑 부동산 기반이 탄탄했다면
금리 올렸을 거예요.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금리를 못 올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싸지는 거잖아요. 제가 외국인이면 막말로 저는 한국이 투자하고 미국이 투자하죠. 금리도 좋은데 심지어 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싸지는 거잖아요.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수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일반 서민분들은 어쨌든 뭐 집을 못 사는 경우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세 사기가 많아서 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월세는 뭔가 내가 당장 돈이 나가니까 아깝고 전세는 내가 돈이 안 나가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회비용을 따지면 투자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전세가 2억이라 치고 월세가 70만 원을 쳤을 때 2억을 다 넣으면 그 2억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유동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무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론 지금 당장 나간 비용이지만 한 달 70만 원씩 내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다른 걸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나 이자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자로 물론 절대적인 양으로는 큰 돈이지만 거기서 국가한테 돈 주고 은행한테 돈 주고 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부동산 오르면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동네 다 올라요. 요거 팔아서 국가한테 돈 주고 은행에 돈 주면 못 들어가요. 옆 동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실거주형 아파트를 내가 산다. 근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좋죠. 기분이 좋은데 돈 벌었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싼 금액에 들어왔다가 좀 더 큰 효용이라고 생각해요. 명끌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파는 게 나은가 버티는 게 나은가? 저는 버티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거 팔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2억 3억 손실 났다 그거 팔아서 뭐 할 거예요.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버티는 게 맞죠.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거 팔아서 내가 주식해서 돈 더 벌 수 있겠지만 또 주식 공부해야 되잖아요. 본업에 소홀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투자했으면 부동산은 조금 손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애초에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을 조금 탓하면서 일단 버티는 게 좋다고 봐요. 못 버티면 문제라는 거죠. 보시는 분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투자할 때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남 탓할 수도 없어요. 언제쯤 올라갈까요? 그냥 속에 있는 마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장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그 전제부터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막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출생률을 저하되고 있다. 10년, 20년 뒤에 내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세도 지금 매매가 다시 활발해지고 지금 아파트 매매도 다시 좀 늘고 있긴 한데 단기에는 오를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의미 없는 말이지만 24말, 25년 그쯤부터는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처럼 되긴 힘들겠죠 이제? 그럼요.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 보면 막 금리니 통화량이니 뭐 환율이니 뭐 부채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 집을 15억 주고 누가 살까라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 서초동에 있는 20억이라 치면 10년 뒤에 저걸 20억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내가 20억이 들어갔으면 세금이랑 그런 거 따지면 23억, 24억은 사줘야지 남는단 말이에요. 등기비랑 다 치면 취득세 뭐 5% 잃어버리니까 나보다 비싸게 사줄 애가 있을까? 부동산 가격 막 오른다 오른다 하는 것도 결국에 누군가가 내 걸 비싸게 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그걸 줄여서 호재라 그러거든요. 특히 서울에 호재가 남아있는 게 있나? 사람이 지금 천만 명 빠진 지 오래됐는데 더 늘어날 것인가? 뭐 이런 거. 일반 서민분들은 1억에서 2억이잖아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네. 자본금이.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집을 사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집을 사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집을 사면 안 되죠. 저도 완전 서민이에요. 저도 근로자입니다. 집을 진짜 사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서 여유자금 있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자본금이 적을수록 오히려 영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끌을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억, 2억을 벌었다 해서 내일 회사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풍요로워진 거 있겠지만 좀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위해서 내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이 벌면 잘 버는데 보통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갈 거예요. 100% 주식을 엄청 하지 않는 이상 보통 부동산은 내 집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얘가 망하면 그냥 싹 다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가 있는데 마치 갭 투자를 하고 영끌해가지고 몇 억을 벌면 엄청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평가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아요. 뒤에 들어온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싼 금액이 들어왔다. 요 효용일 뿐이지 그 이외에는 크게 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영끌한 사람 중에 회사 때려친 사람은 없어요. 뭐 언젠가 오르긴 하겠죠. 근데 이 하락을 못 버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월 이자 막 250, 3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버텨요? 팔아야지. 이 꽉 깨물고 이제 외식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던가 A 있으면 A는 학원비는 그대로 하고 뭐 본인들은 라면을 먹던가 그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게 훨씬 낫죠. 직장이랑 10분, 15분 더 멀리 살아도 뭐 내가 진짜 뭐 쪼들리게 살 필요도 없고 저는 그 생각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해 30년, 40년 동안 내 인생을 갈아넣는 게 과연 행복한가?